매우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. 한자로 표기된 이 표현은 강조된 정도를 나타내며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 극도로 진실하고 성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. 이 표현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중 하나는 중국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옛날 중국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. 선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결국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도서관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 사람은 몸이 노쇠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. 선비는 그 사람을 찾아가 질문을 하였고 그 사람은 곧장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. 선비는 놀라워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었습니다.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지극정신을 가지세요. 성실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지극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.